글로벌 펜 플랫폼 기업 디어유가 이틀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기존 희마 공모 범위 상단을 초과하며 2만 6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흥행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는 1,763개 기관이 참여해 올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수요 예측 경쟁률은 2,001:1로 코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해외 기관이 전체 참여 기관 가운데 17.58%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확정 공모가 기준 공모 규모는 총 858억 원이고 시가총액은 5,243억 원입니다.